예,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348조. 예, 3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도 뭐 이래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평범한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죠? 예. 그거는 뭐, 난이도가 우리가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중하로 나누어서 이제 출제하다 보니까 어떤 게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시험장에 가서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좀 뒤로 밀어야 됩니다. 안 풀리는 거는. 예, 그 하다 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또 이제 또 소비해보면 안 되니까 시간 배정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아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거 얼마나 고 그래서 실패하면은 그죠? 억울하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를 푸실 때는 조금 이래 쉽다 싶은 문제 있죠. 그걸 먼저 푸시고 조금 문장이 길거나 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 좀 뒤로 밀어놨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푸세요. 먼저 아는 것도 먼저 푸셔야 되잖아, 그죠? 항상 그거는 뭐 기본 우리 기본입니다. 해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 시설에서 시간을 좀 많이 줄여야 됩니다. 시설에 예, 그거는 좀 우리가 빨리 좀 읽어야 되죠. 문장을 빨리 읽어가지고 빨리 좀 체크하시고 시간을 좀 이래 해계 쪽에 시간을 갖다 배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36번 문제. 이것도 문제 좀 복잡습니다. 약간 문제가 복잡죠, 그죠?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걸 아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유동 비율이 150%고 당좌 비율이 70%인 회사가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이 120% 이상이고,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럼 이 전략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받기 위해서는 유동 비율이 12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현재 150%니까 이거는 충족했죠. 그런데 당좌 비율은 70%니까 이걸 100% 끌어 땡겨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당좌 비율을 증가시키는 문제다.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당좌 비율이 증가되는 거래. 증가되는 거래는 어느 거냐? 이거 묻는 거죠, 그죠? 문제가. 그러면은, 당좌 비율이라는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 자산의 비율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유동비율이 증가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예, 보세요. 그럼 첫 번째. 그럼 이건 뭐, 기계장치를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기계를 현금 주고 사왔다 그래서 이거는 당좌도 아니고 유동도 아니죠. 그죠? 이거는 유동자산이잖아. 유동자산입니다. 그죠? 유동자산이면서 여기 들어가잖아. 이걸 여러분 자꾸 이제 이거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보세요. 현, 예, 주, 외상권, 기타잖아.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여기까지가 유동자산. 요게 비유동이잖아. 요게 유동이죠, 그죠? 유동자산이고, 여기까지가 뭐죠? 그렇죠. 요게 당좌. 다른 말로 금융자산 가는 겁니다. 이게 재고자산이잖아. 요게, 요거 차이죠. 상품 요거. 알겠죠? 그러면은 요 현금은 여기 있다 그죠? 뭐 당좌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감소됐잖아. 이게 감소됐죠. 이게 줄어들었다. 이 전체가 뭐 되죠?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감소되잖아, 그죠? 감소. 1번 아니다, 그죠?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을 전환했다면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했다는 거는 장기 차입금은 없어져 버리고 단기 차입금 이게 증가돼 버리죠. 이게 커져 버리죠. 이게 커져버리면 이 전체가 커져버리잖아. 그죠? 세 번째, 외상거래처 협조를 구해서 매수정을 적극적으로 현금화하다. 자,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매출채권을 현금화하다 그랬다는 건 현금 받아온다 이 말이잖아. 그죠? 차변에 현금이고, 거래처에다가 외상대금 받아온다 이겁니다. 그럼 현금이고, 매출채권, 외상매출금이잖아.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니까 아무 변동이 안 생기죠, 그죠? 불변. 3번, 4번입니다. 주식을 추가치다가 현금 비중을 늘 줄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그렇죠. 예, 단기 금융 자산을 취득, 주식을 취득해서 현금이 나갔다 이 말이잖아. 이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니까 결국 이것도 아무 변동이 없죠, 그죠? 불변. 저자산 판매를 통해서 현금을 조기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자산을 판다 그랬죠. 상품을 팔고 현금을 조기 확보한다 그랬습니다. 현금 돌아왔다. 그 자산의 증가, 자산의 이 상품은 재고자산이니까 이게 안 들어가잖아. 이게 증가되죠. 이게 증가되죠. 여기. 그죠? 그럼 이 전체가 뭐 되죠? 증가되잖아. 그렇죠? 그 정답 5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네, 이런 문제.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독특하면 하지만은 이해는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다음 37번입니다.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다. 단기 순이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잖아,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인데 그거 보니까 영업을 때 현금 흐름이 5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50만 원이다. 이거 얼마고 묻네, 이거. 그게 들어가는 거 그죠, 이렇게. 자산, 매수 채권의 증가,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미수임대로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매수 채권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죠. 유형자산 처분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계산하면 되잖아요. 자, 플러스 더하니까 9만 원. 마이너스만 하니까 17만 원이다, 그죠? 플러스 2만 원. 이렇게. 50만, 2만 원 더하니까 52만 원. 정답, 그죠? 할수 있겠죠, 그죠? 38번. 재무활동 현금원에 속아,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이다. 1번, 토지는 자산이잖아요. 투자활동. 답이죠. 단기 차입금, 부채, 재무활동. 주식, 자본, 재무활동. 회사채, 사채, 부채, 재무활동. 장기 차입금, 부채, 재무활동. 할수 있겠죠, 그죠? 예. 이번엔, 39번입니다. A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 차입에 만기가 도래한 B 은행 차입금 100만 원 적립 상환하고 잔액 현금 보유하고 있다. 동 차입과 상거래가 유동적 부채에 미치는 영향 묻죠, 그죠? 유동 비율하는 거는 유동 부채에 대한 유동 자산의 비율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부채 비율은 물었습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그죠? 지금 두 개잖아, 문제가. 자, 여기서 보니까 거래가 A 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입하여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그랬네, 그죠? A은행에 대한 차입금을 만기가 도래하여 도래한 B은행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고 돈 빌려왔네, 그죠? 빌려와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A은행에서 차입금 200만 원을 빌려와서 B은행의 차입금 100만 원을 상환하고 갚아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현금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 거래가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거래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이것만 증가됐잖아, 이거. 자산. 이게 증가됐다, 이게 증가됐으니까, 이거는 증가될 거고.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이거는 뭐 되고? 감소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자산이 커졌으니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맞죠, 그죠? 자산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부채가 있네, 부채. 그죠? 부채가. 지금, 부채가 이게 보세요. 부채가 증가됐죠, 그죠? 지금 이 부채가, 어느 부채가, 요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가, 요 부채를 갚아주고, 지금 자산은 증가됐잖아, 그죠? 증가됐고, 요거 부채가 100만 원 증가됐네, 그죠? 부채가 여기 증가됐습니다. 이게 늘어나버렸네, 이게. 늘어났고. 이 부채가, 지금 부채가 보니까, 그죠? 이 증가와 감, 이것도 늘어났네, 그죠? 늘어났다, 이거죠. 그러면은, 요게 증가되고, 요것도 증가되고, 다 증가되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죠? 증가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우리가, 이때, 이 자산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아무 조건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엮어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 숫자를 우리가 열어볼게요, 보세요. 숫자는 복잡하니까 차이금입니다. 2원이고, 1원이고, 1원이다. 이래 볼게요. 1원이고.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자본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 자본이잖아, 그죠? 이게 만약 자본이 0보다 크다 그랬으면 자본이 만약 3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5원이면 이건 2원 됐네, 그죠? 부채가 2원이다. 아니면 여기 뭐 2원 정도 할까요? 여기 3원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반해,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유동 자산과 부채와 자본인데 일단은 자, 이런 식인데 요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유동 자산이 1원이 증가했다, 그죠? 1원이 증가하고, 부채가 1원 증가했다. 유동 부채 1원 증가했죠. 유동 부채가 증가했죠, 그죠? 유동, 이게 있었네. 그 3년 만기 가는 게 있네, 3년 만기. 이게 장기 차입금이네, 그죠? 장기 차입금, 그죠? 예, 그렇죠, 그죠? 그게 제가 못 봤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보세요. A 은행부터 이용한 3년 만기짜리니까 이 장기 차입금이 이건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가고,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자산은 증가되고 부채가 감소되어버렸죠. 이게, 이거는 증가되고, 이게 감소되어버렸네, 그죠? 감소되고. 알겠죠? 자산이 증가되고, 이것도 증가되겠죠? 증가되고. 부채는 보세요. 이 전체 부채를 보면 이게 2원이 증가했고 1원이 증가됐죠. 이것도 증가됐잖아. 그런데 이 자본이 증가되는 비율만 이게 더 적게 이거 증가는 증가지만 이건 적게 증가됐죠. 그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커지고 이것도 커져버리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왜냐하면은 자산이 여기 증가됐잖아. 그 증가되고 이거는 부채는 여기 유동부채 감소돼서 이거는 이거 적어지고, 이거 분모가 작아지고, 이거 분자 커져버리고, 이거 전체 커져버리잖아. 알겠죠? 그죠? 커지는 거. 여기 와서는 이게 커졌잖아. 자산이 그럼 이게 커지죠? 커지는데, 이게 커지고, 부채가 이게 지금 부채가, 전체를 봐서 부채도 증가되어버리죠? 그죠? 부채가 증가됐는데, 자산이 커지면서 부채가 증가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또 커져버리죠? 그죠? 커져버리니까, 예. 금액이 그래서 둘다 커진다 그겁니다. 다음에 40번 가볼게요. 당기 순이익이 50만 원이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현금 기준이네요. 현금 기준과 여기는 발생 기준이죠. 발생 기준인데. 당기 순이익 50, 이게 50만 원입니다. 이거 얼마고 묶고 있는 거죠. 현금 기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감가상각비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매출 채무증가 자산 증가니까 플러스. 사재상환 손익 비용이죠. 마이너스.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그렇죠? 단기 차익은 감소, 부채니까 제외. 이거는 재무 활동이니까 끝났다. 그죠? 이게 얼마죠? 플러스 14만 원 하고 마이너스 이게 얼마? 29만 원입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5만 원이죠. 이렇게 얼마에서 15만 원 빼니까 50만 원, 65만 원 나오겠네. 예, 맞네, 그죠? 정답 4번입니다. 65만 원. 예. 다음 41번. 이것도 문제 조금 복잡했네, 그죠? 정상 영업 주기다. 영업 주기인데. 매입 시점부터 환영까지 해주니까지 기간을 선정한다. 영업 주기 묻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영업 주기라는 것은 상품을 사오고 사와서 그죠? 예, 팔고 외상으로 팔고 매출하고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이렇게 회수하는데. 이 기간 있잖아요. 이 기간 그죠? 이 기간과 이 기간 있잖아, 그죠? 요게 회수 기간이다. 회수 기간이고 여기 이제 보유 기간이라 하죠. 보유 기간 또는 이제 회전 기간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여기까지 이걸 전체를 갖다 우리가 정상 영업 주기라 이렇게 보면 영업 주기 알겠죠, 그죠? 영업 주기다 이랍니다. 요 기간과 요기간 합친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영업주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영업주기를 묻고 있죠, 그죠? 1년 360일이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요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매출원가죠. 이 매출원가 이 금액에서 그죠? 매출원가에서 요거 두 개 평균이잖아요. 요거 기초 기말의 평균 그죠? 요걸 나누어 주면 요걸 우리는 재고 자산 회전율이라 이랍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1년 360일로 나눠 보면 요걸 우리는 요걸 바로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재고자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 요게 보유기간이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주어진 게 지금 재고 해준율이 4회 나왔잖아요. 이게 4회. 4회 나와서 요 보유기간 얼마? 90일이다. 요게 90일이면 90일이고.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로 그죠? 매출 채권 해준율이 5회가 나왔잖아요. 5회가 나와 있죠. 30일 나눠버린다. 이게 뭐죠? 회수기간이잖아. 얼마? 72일. 그죠? 72일이죠. 그러면 합하면 이거 더하면 얼마? 162일 나오잖아. 정답 4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우리는 회전, 요거, 회수기간, 보유기간이잖아. 보유기간은 요거 90일이잖아. 그죠? 요거 하면 얼마? 72일이잖아. 더하면 162일. 162일. 이게 이제 영업주기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다 했죠. 그 이제 재무회계가 이제 회계원리 끝났습니다. 예. 다 했죠. 그죠? 끝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험부터는 뭐죠? 그렇죠.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 이제 우리가, 80점까지 끝났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가 회계. 그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193쪽이죠. 그죠? 이제 원가 계산 부분에만 이제 마무리하면 딱 끝나죠. 이제 193쪽입니다. 원가 회계. 그죠? 원가 193쪽. 그 다음 시간 이제, 보통 이제 원가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재무 회계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간에 원가 관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